최근 화장품 회사들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보톡스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화장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 강도가 낮고 미국 시장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날 파마리서치는 52주 신고가인 24만 1,500원까지 올랐습니다. 또 맥쿼리 증권은 휴젤의 목표 주가를 36만 원으로 제시해 커버리지를 개시했습니다. 앞으로 톡신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관련 사안 자세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톡스. 예. 이게 참 그동안에는 최근 몇 년 동안에 계속 좀 그 법적 분쟁 이런 이슈로 기사화가 많이 되고 했던 건데 올해는 좀 그 부분보다는 실제 실적이라든가 수출 이런 쪽으로 좀 얘기가 많이 되고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곽유정 파트너가 오늘 보톡스 관련주 얘기를 해오셨는데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일단 제가 간헐적으로 이 관련 이슈를 가지고 오긴 하는데요. 파마 리서치가 계속해서 또 신고가를 써내려가고 있기도 하고 지금 휴젤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좀 리스크가 있었거든요. 메디톡스와의 그런 이제 소송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도 있었는데 최근에 이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로부터 이제 제소를 함으로써 그런 리스크 역시도 지금 사라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또 휴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레티보 출시가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이니만큼 추가적인 매출 확대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서 이러한 이슈를 통해서 지금 보톡스 관련 종목들이 네.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보톡스 이제 한번 시술을 받으려면 금액 자체가 우리나라와 달리 매우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마랑 턱 시술 받는데 네. 한 9만 원대밖에 되지가 않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부위를 시술을 받으려면 최소 70만 원대에서 약 200만 원 안 되는 돈으로 시술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외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와서 또 시술 받는 게 의료 관광 차원에서 와서 받는 그런 목적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이제 국산 보톡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가격 경쟁 력에 있어서 가격 경쟁력에 우위가 있는 상황이고 네. 기술력도 지금 좋다고 이제 평가를 계속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미국 쪽에서 매출 성장세를 지금 계속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의 보톡스 시장만 전망을 했을 때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지금 미국 쪽에 계속 또 진출을 하려고 또 시도도 하는 기업들도 그렇죠. 있고 예. FDA 승인을 받은 곳들도 있거든요. 미국 시장이 지금 이제 2023년도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한 6조 달러 정도 되는데 2030년도에는 약 10조 안 되는 시장까지도 계속 성장세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국 쪽도 이렇게 지금 성장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지만 유럽 시장도 예. 있고 중국, 거기다 그렇죠. 더 나아가서 동남아 시장까지도 점유를 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우리 국내 지금 보톡스 이런 기업들이 공장 가동률이 지금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글쎄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톡스 쪽도 어떻게 보면은 K보톡스잖아요. 이런 수출 모멘텀도 같이 함께 보시면 그러게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대로라면은 최근에 생산 캐파를 늘리고 있거나 공장을 그러니까 이를테면 짓고 있거나 공장을 지었거나 또는 공장을 짓겠다고 뭔가 자금을 조달하거나 이런 회사들을 조금 더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사실은 이 보톡스는 요즘에는 남자들도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여성들만을 위한 어떤 미용 뭐 어떤 재료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보편화되고 있다는 측면을 감안하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주로 뭐 미국 시장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뭐 여성이나 뭐 남성이나 사람 있는 데는 다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참 이게 우리가 참 잘하는 게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톡스 관련주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 최윤 앵커 통해서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또 한번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네, 보톡스와 필러 회사들의 가장 큰 장점을 꼽자면은 영업 이익률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회사들이 두 자릿수의 영업 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외국계 증권사에서 현재 가장 주목하고 있는 기업은 휴젤이라는 기업입니다. 이미 FDA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이에 따라서 미국 안에서의 점유율이 아주 강력하게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에서도 보톡스 관련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52주 신고가를 어제 다시 한번 경신했고요. 파마리서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상황입니다. 주가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파마리서치의 경우에는 새롭게 이 보톡스 라인업을 다시 한번 공개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또 최근에 유럽의 사모펀드로부터 제3자 배정의 유상증자 약 3천억 원을 또 투자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만큼 기대감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파마리서치는 보톡스뿐만이 아니라 리주
화장품과 관련된 매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또 대웅제약도 함께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웅제약의 매출단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은 바로 나보타라는 보톡스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대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주가 함께 만나보시면 휴원스 글로벌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휴원스 글로벌의 경우에는 보톡스 사업을 물적 분할한 바 있습니다. 기대감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어제 2%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시장이 크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보톡스 관련 종목들 하락폭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업들 가운데서 어떠한 기업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곽유정 파트너 보톡스 관련돼서 어떤 종목 가져오셨습니까? 네, 상대적으로 지금 덜 올랐지만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보톡스 쪽에서 가장 지금 1위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대웅제약을 가져왔습니다. 예, 대웅제약이면 우리 그냥 그거 유명한 그 약품 하나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는데 대웅제약도 네. 이 보톡스 쪽으로 굉장히 강하군요. 그렇죠. 보톡스뿐만 아니라 지방분해 주사 이런 쪽도 유명하더라고요. 아, 네, 저도 얼마 전에 병원에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이런 시장 조사 겸 갔다 왔기 그렇죠. 때문에 중요한 네, 거죠. 좀 알고 있는데 일단 휴젤 같은 경우에는 레티보가 지금 미국 출시를 가시화한 상황이잖아요. 이미 그에 앞서서 대웅제약의 나보타는요. 미국의 주보라는 이름으로 이미 보톡스 시장 지금 점유율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나보타는 국내 브랜드 이름이고 네네. 미국에 수출하는 브랜드는 주보. 나보타가 아니라 주보. 네네. 그러니까 나보타나 주보는 같은 제품. 예, 이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미국의 예. FDA 승인받은 제품은 렘시마라는 이름으로 따로 판매가 되는 것처럼 예. 이름이 좀 바뀌어서 판매가 되기 때문에 이게 다른 제품 아닌가 하는데 동일 제품이라고 보시면 예, 좋을 것 같고요. 헷갈리지 않으라고 일부러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 주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의 파트너사인 에볼루스와 같이 함께 협업해서 만든 네.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소비자들도 조금 더 익숙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사실 이제 미국의 보톡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에브비, 입센, 멀츠 이쪽 글로벌 기업들의 동무대였었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이제 미국 시장에서 또 올라가고 있는 거 보면은 에볼루스가 주가가 또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또 협업 효과까지도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분명히 이제 2021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 미국의 이 주보 시장 점유율 자체가 7%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작년에는 이제 두 자릿수 11%대로 올라왔고요. 올해 2분기까지는 또 13%대 정도까지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수준의 점유율만 계속 유지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 있는 톡신 시장이 더 이제 커질 것으로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대규모의 매출 확대 역시도 기대가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이제 주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적응증도 요즘에는 또 확대해 나가고 있어요. 요즘 수많은 또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비만 치료제도 원래 당뇨에서 파생된 거고 맞아요. 그다음에 마시 대사 이상 그 질환 치료제로 계속 적응증 확대해 나가고 네. 있잖아요. 아, 적응증 확대한다는 게 그런 내용이군요. 네네, 네, 그런 이제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는 이 보톡스가 뭐 눈가 주름이나 미간 주름 이쪽 위주로만 이제 했다면 지금 보니까 편두통이라든지 경부근 긴장 이상, 미마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도 지금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니까 이런 적응증 확대에 대한 부분들도 주목을 해볼 수가 있고요. 대웅제약 쪽에서 지난해 5월 달에 나보타 3공장 증설 계획을 밝혔었는데 이 3공장이 내년에 이제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럼 캐파가 커지는 만큼 매출 확보도 용이하다는 거겠죠. 그런 관점에서 대웅제약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대웅제약의 주가가 지금 현재 2022년도까지는 제가 전고 쪽까지는 주가 회복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현재 15만 원대인데 적어도 18만 원에서 19만 원 구간대까지 월봉상 매물대 상단 열려 있으니까 추가적인 움직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차트만 보면은 이렇게 좋은 재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테면 전고점이 지금 2022년 그때 중반쯤에 19만 원 정도인데 그거까지 이렇게 좀 이렇게 내려온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그 법적 분쟁 때문에 계속 이렇게 좀 눌렸던 거라고 봐야 되나요? 네네, 그런 이제 부분에 이제 악재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023년도는 사실 증시 영향도 있었다라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박정희 전문가는 이 보톡스 관련해서 어떤 회사를 가져오셨는지 볼게요. 네, 제가 찾아보니까 다 올라가 있더라고요. 지난 7월 그리고 9월부터 다 이제 올라가 있는 상승 추세라서 네.
그나마 조금 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자산 대비 좀 부각을 받지 못한 종목을 골라보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휴원스 글로벌입니다. 일단 이제 지난 2021년 4월 이제 바이오 사업 부분을 이제 물적 분할해서 이 휴원스 바이오 파마라는 현재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분을 한 81.84% 정도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데 이 관련 자회사가 매출이 빠르게 좀 증가되고 있습니다. 2021년인가 2020년 정도까지만 해도 한 100억 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난해 한 400억을 넘는 어떤 그런 매출이 이제 빠르게 좀 증가가 되고 있고 올해도 그 매출이 더 빠르게 증가되고 있는 추이로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제 새로운 보툴리눔 톡신을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이 톡신 제제의 내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차세대 보툴리눔 톡신을 이 HU045라는 제품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임상 3상에 들어갔고 현재 2026년 6월에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기 때문에 요 관련 요것만 잘 개발된다면 아무래도 더욱더 큰 성장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종목도 같이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보톡스였는데 대웅제약과 휴원스 글로벌 두 회사를 우리 두 파트너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